여러분, 한 시간 안에 엽떡 닭볶음탕 만들어 먹고 가기. 빨리 해야 돼, 빨리. 포기 못해. 먹고 싶어. 엽떡 먹고 싶어. 자, 맛있는데 뭔가 싱거워요. 이거구만.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. 다 됐어. 아이고. 잘 먹겠습니다. 오빠. 나야, 미안하다. 부산 아빠 공개. 에너지가 열정받기로 괜찮습니다. 아니야, 젠지인가? 나는 X세대. 너도 X세대. 나 좀 일단 커피라도 먹자, 그러면. 아니, 저 써줄까? 아, 이거 오늘 저기 커피 보이지 마라. 새로 이것도 다 먹고 갈게. 왔네. 딱 왔네. 야. 내가 남창이 수고 많이 봐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. 진짜 호명한 게 여기 다 모든 게. 그들로부터 언락부락 붙지 않는 애들이야. 얘만. 근데 아, 한글에 최소 씨께서 말하고 최소 씨 38살까지 아메리카노 회전만. 아메리카노? 아, 내가 일부러 빼느라 그랬어. 빼고 때려 부는 절대 없어요. 회사 그 성격을 알아서. 야, 진짜 맛있다. 아, 나 뭘로 진짜. 아, 그래, 내려가.
좋은데. 잘 먹겠습니다. 야, 그거 왜 이러는 거야? 와우! 야, 존맛해. 봐, 나 오늘. 진짜? 아저씨, 반이 없는데 빨리빨리 키워주지 못하고. 23년 4월 17일까지.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왜냐면 가능해. 우거지를 삶아서 얼려주셔가지고 이거 지금 해동을 할게요. 찬물에 담가가지고.
커플이잖아요. 진짜 반했나보다. 대박이었어. 마지막 진짜 마지막 끝날래. 그냥 퍼스트 원 계속 연습. 어? 계속 첫 번째 분은 똑같으신 거예요? 저는 영순이에요. 저는 고대더라도 뭐 순이 연이었잖아요. 어 일단은 제 나이는 94년생. 아. 브런치 데이트하면 여기로 무조건 보고 이순이. 비오면 막걸리 느낌으로 여기로 가지 마세요. 네, 오늘 선택이 끝이 났어요. 네. 어떻게 한 명만. 여러분, 제가 벌써 톡스를 맞은 지 일주일이 됐더라고요.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맞았으니까 오늘 딱 수요일이란 말이죠. 딱 일주일이 됐는데 좀 뭐 달라진 것 같나요?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살짝 부었었거든요. 그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딱히 모르겠어요. 제가 그때 이를 꽉 깨물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것도 딱히 나아진지 모르겠어요. 아직 한 두 달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것 좀 기다려봐야 되고.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퇴근했는데 제가 내리면서 먹지? 배추롤에 오징어를 넣을까 말까 막 이런 생각 그냥 먹을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딱 회사 이거 출입증을 딱 찍은 거예요. 그 나간 입출구에. 그래가지고 으씨 뭐야 하고 바로
카드 꺼내고 찍었죠. 저 진짜 이런 적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놀랬어요. 혼자서. 이미 해소해가셨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 저는 이제 밥을 해먹을 건데요. 제품 회사를 이제 만들게 돼서 그 후 예 맞아 때가 없어서 그 동네가 저희 집에 가까워서 허치 있는 비싼 가져갈 만한 이런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운동화만 좀 아직 약간 스포츠를 안 해가지고 운동화 조금 차치하고 뭐 하나 하면 계속 뭔가 이어가 돼요. 그래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보게 돼요. 아이 나 A요. 이 진짜 귀여우네. 아 한 작가님 어 세작 세작 플로티까지 아니면 작가님. 아 너무 웃기다. 근데 진짜 남자들 그 이제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왠지 뭐 너랑 또 너랑 얘기를 하지. 어디 다 같이 이구로 선생님. 이분 인터뷰가 누구? 아 나 그 이구로 선생. 자한번 하면 그런 거. 내가 이제 읽었던 그 인터뷰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세월씨 알고 있어. 애정을 가지고 TV를 친 건가? 종현이
바꿔도 없구나. 내 기분이 매우 좋아하네. 짠할게.